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수입 중형 세단 차량 중에서 이 차량만큼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차량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던 바로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X드라이브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X드라이브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안정성에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2016년식 차량인 만큼 이렇게 멋지게 페이스 리프트까지 된 차량이고요. 거기에 럭셔리 등급인 차량인 만큼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과 통풍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너무나 완벽한 이 5시리즈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6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5시리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X드라이브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3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8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흰색 엔젤아이 순정 HID와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럽게 키드니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라이트 워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역시나 럭셔리 등급 차량인 만큼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되어 있고요. 옆으로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 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 LED 비상등과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왼쪽으로는 X드라이브 4륜 엠블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세단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테일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성형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BMW사의 5시리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페이스 리프트가 된 너무나 멋진 차량, 많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가성비 수입 세단 차량인데요.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랑갈이 잘 된 만큼 차량 실내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역시나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적용 되어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멋스럽게 디지털 계기판까지 잘 적용이 되어있고요. 각종 경고등 드럼 관절 없으며 실주행 거리 148,42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핸들 열선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키 오토 스탑 옵션, 옆으로 센터페셔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각종 매뉴얼 버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BMW 차량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과 왼쪽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쪽에는 전자바퀴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조그 셔틀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ECM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파스 쪽에 송풍구 옵션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문이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MW 5시리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출시 등록일 2016년 3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48,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BMW 차량 중에서도 베스트셀링카 차량이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가성비 수입 중형 세단 차량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가된 2016년식 풍부한 옵션,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이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